주방에서 안방으로 납치해 왔다. 진주야. 응? 엄마 아빠 방에 놀러 왔어요. 에? 뭐지, 나를 찍고 있는 건가? 응? 진두야, 응? 응? 엎드려는 이렇게 좋아? 우리 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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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안녕. 정차 중이라서 안전벨트 잠깐 푼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했던 산드로 티셔츠랑 샤넬 자켓, 샤넬 슈즈랑 오랜만에 켈리 미니 들었어요. 오늘은 페라리 행사가 있어서 남편이랑 가는 중이에요. 갑자기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든 사준 바나나. 일정이 되는 사람들은 한강에서 모여서 함께 각자 차로 출발하기로 해서 저희는 일정이 돼서 한강으로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언니, 네. 언니 아까 어디 간 거예요? 누가 막 딴 데로 갔어.
잠시 후 5분 뒤부터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 10주년 기념식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뭐 많네. 뭐 말만 매달 그거 졸업원 진짜로. 아니 이제 캡데이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아 조금 더 아 더 있네. 추억이고 즐거움이고 차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분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클럽에서 특별하게 진주는 이유식 아까 먹어서 이제 없어. 이제 안 줘요. 어? 진주야. 엄마도 엄마.
진지야, 진지야. 엄마. 엄마. 응? 행복해 보이는 모습. 네, 아이랑 이모님이랑. 그래. 행복해 보이는 모습. 야호! 응? 랄랄라! 진지야, 진지야! 냉면 완전 잘게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숟가락으로 퍼먹고. 길러리아 오면 거의 이거 순두부하고 이 냉면은 거의 꼭 먹잖아요. 맞아요. 마시지 못한 샴페인. 눈요기라도. 어제부터 계속 눈요기만 하네요. 수행기사님 마침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 그동안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겸사겸사 선물을 사려고 해요. 쇼핑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서있으면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갤러리아에서 사온 고기들이에요. 40% 할인. 음식에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에서 먹어야 된대요. 제가 고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마블링이다. 이게 무슨 고기지? 채뜻. 아, 살치살. 영혼 없음. 맛있겠다, 살치살. 엎친. 엎친 살. 오늘도 조막하세요. 조카맛이 아니고 조막하세요. 맛있나요? 거의 맛있어.
맛있는 고기 먹고 후식이에요. 점심에 냉면 먹고, 제가 밀가루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후식으로 빵이랑 맛있는 멜론. 어저께 페라리 행사도 가고 그래서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갔더니 이렇게 엔젤님들을 운명처럼 또 만나고 인사를 많이 나누기도 했고, 또 인사를 못하고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신 엔젤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엔젤님들이 정말 다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남편이랑 오늘 만났던 엔젤님들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후식 먹고 수다 타임이에요. 저희는 정말 대화가 엄청 많은 부부라서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맛있는 메론. 부족해가지고 빵 그냥 다 가져왔어요. 역시 밀가루는 사랑입니다. 진지야, 진지야. 두두두두. 뚱뚱뚱뚱. 뚱뚱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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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뚱뚱뚱뚱. 두두두두두. 뚜뚜뚜뚜뚜. 디디디디디디디디딩. 디디디디디디디디딩.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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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딩 앙앙앙 뽀뽀뽀뽀뽀뽕뽕 보들보들한 진주사 앙 앙앙앙 디디디디딩딩 제가 요즘 김밥에 빠져가지고 그 손 많이 가는 김밥을 우리 이모님께서 손수 다 해주셨어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이모님 표 김밥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참고 참다가 정말 며칠 전부터 계속 먹고 싶어서 드디어 먹는 김치 사발면 맛있겠다. 기절할 맛. 너무 맛있겠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온 김에 산부인과 예약도 제가 오늘 미리 해두었었거든요. 산부인과 가서 우리 루비도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혼자서 왕돈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혼자서 처음 먹으러 가는 왕돈. 두근두근. 아직은 약간 혼밥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루비 엄청 많이 컸죠? 주수에 딱 맞거나 주수보다 아주 약간 큰 아주아주 아주 좋은 FM으로 너무 잘 크고 있다고 해요. 아주아주 아주 미미하게 있던 약간의 울렁거림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근데 진주 때처럼 막 엄청 뭔가 먹고 싶은 거는 크게 없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임신 전이랑 우리 효녀, 효녀인가? 효자인가? 한번 커졌던 아기 집이라서 그런지 갈 때마다 항상 아기 집은 주수보다 크더라고요. 진주가 잘 늘려놓은 아기 집에서 동생 루비는 엄청 신나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고정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핸드폰 핸들에 끼는 거를 껴놨는데 이렇게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찍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엔젤님들과 함께 왕돈을 먹으러 간다고 상상하면서 외롭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봤었는데 제가 갑자기 먹자고 해서 다들 운동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점심시간이 아니거나 이래가지고 혼자서 먹으러 가는데 꼭 먹어야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돈가스는 시켜 먹으면 약간 눅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 바삭바삭한 튀김의 맛과 따끈따끈한 소스에 곁들여서 아그작 아그작 바삭바삭 먹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거 진짜 엄청 좋아했었는데 임신하고 막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제가 운전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도착했어요. 원조 난사 원조 가스. 너무 맛있겠죠? 두근두근. 잘 먹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과일로 마무리하는 과일 먹고 진주랑 좀 놀다가 마무리 일을 할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 일해야 되겠어요. 첫 광고 우리 엔젤님들께서 기부하시는 기부처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소중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계속 찾아보고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이 모여서 소중한 곳에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곳을 지금 한 두어 곳 추려가지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우리 엔젤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기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임산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가고 싶어서 일정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좋은 기부처 조금만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곳에 우리 엔젤님들의 마음을 모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제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기다리고 계실까봐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 함께하는 독서의 시간.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우리 엔젤님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읽어보려고 해요. 내면 소통이라는 책인데요.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번 돌려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도 잘 살아냈고 오늘 나 자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내일은 더 빛날, 더 열심히, 더 행복할 그런 나를 위해서 각자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감사해 하면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잠들도록 해요. 아시죠? 뭐 이렇게 행복한 날이 다 있어.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하루예요. 안녕.